뉴트로피아의 업비트 라인 차트 동영상입니다. 자, 엄청난 조정세 하락세가 일단은 진정이 되었고요. 자, 그 사이에 소위 잡코인들,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시현되고 있는데, 자, 그 모습을 자료 화면으로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영상이므로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또 일론 머스크 나와서 트윗을 했다고 반등이 나오나요? 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하락의 마무리가 일봉상 생명선 원에 걸려 있습니다. 40라인 455원. 네, 거기까지 와서 일단 다시 스타트 라인까지 왔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일 수도 있겠고. 이거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참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러나 엄청난 하락세가 거기서 뭐 일단은 멈췄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계 온톨로지 가스 얘는 왜 이럴까요? 간밤에 엄청난 오전까지 폭등을 이어갔는데 저 밑에 아래를 향한 꼭지점 뭐가 있을까요? 저거요. 자, 714원. 자, 뭐가 있을까요? 자, 땡겨보면,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거기에 파란 라인이 있군요. 얘는 비트코인하고 상당히, 모양이, 하락하는 지점까지는 상당히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714원까지 내려가는 과정은 비트코인하고 상당히 유사하네요. 1340원에서 생명선 원을 머리로 맞고, 설마 했는데, 예, 거기까지 급락, 생명선 2까지. 일단 그라인 사수하면서 엄청난 급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지금 온톨로지 가스와 비슷하게 저 라인을 뛰는 애들이 몇개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자, 메디블루. 자, 저 100원 밑에 하락 마무리되는 88.90. 뭐가 있을까요? 역시 넓혀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뭐저 정도면 또 굉장히 누군가는 매력적인 순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하락하는 자리는 177원의 일봉상 생명선을 머리로 맞는다. 설마 했더니 이렇게 밀렸고요. 반등이 나옵니다. 얘는 신규 종목이니까 제외하고요. 자, 밀크 뭐 비슷하고요. 자, 센티넬 프로토콜 한번 볼까요? UPP. 자, 보시면 얘는 뭐, 예,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뛰죠. 112원. 예, 생명선 2에서 일봉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여놓고 다시 누군가 매집을 하는데, 자, 이 매집의 주체는 사람들의 수동 매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화된 어떤 알고리즘 매매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자, 센티넬 프로토콜. 자, 일단 뛰는 자세가 굉장히 강력하죠. 생명선 2 반등 일봉상 312원까지 격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자, 비슷한 종목도 있습니다. Something이요? 얘는 뭐죠? 예, 얘는 아직 나오진 않았네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무비블로 자, 보십시오. 자, 고점이 40원대 싼 고점이 무시무시하게 있는데, 설마 했더니, 생명선 원 하향 이탈. 그리고, 예, 기어이 거기까지. 막, 요 정도면, 예, 다시 한번 작전이 걸릴 만한, 그렇죠. 매수 드라이브가 걸릴 만한,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매매에, 좋은 표적이 될수 있겠죠. 일단은 거기 반등하는 모비블로. 자, 시아코인 비슷하고요. 자, 펀디엑스 한번 보실까요? 펀디엑스. 자, 보십시오. 펀디엑스는 뭐, 예, 물경 10,000원 근처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예, 5,500원에 있는 생명선 원을 깨고, 머리로 맞고, 죽는다. 6,000원대에서. 설마 거기까지 가겠노? 스타트 라인인데요.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반등이 나오네요. 자, 설거지입니까? 주식으로 얘기하자면, 마지막 설거지일 수도 있겠고, 새로운 반등이 나와서 또 신고가를 하는 주체들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봤을 적에는
설거지 구간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캐리 프로토콜. 자, 정확하게 뛰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0원, 50원 갔다가 미끄러지죠? 생명선 원을 일시 반등하는 듯 했으나, 내줬습니다. 자, 위험 신호인데요. 저 라인이 1차 붕괴된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저 밑에 있는 생명선 2까지도, 밀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런 잡코인들. 네, 자, 뭐, 프로젝트가, 별 볼일 없다고 그래서 잡코인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시총이 좀 작고 가격이 저렴하니, 예, 그렇게 부르더구만요. 저도 그렇게 한번 불러봤습니다.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자, 캐리 프로토콜 보시면 역시 거기까지 와버렸어요. 예, 그리고 예, 뛰는 가격 12원. 자, 격하게 또 반등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고. 자, 국산 그 프로젝터들이 예, 비슷한 모습이나 메타디움, 가 얘도 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이 거대한 산이 앞에 그려져 있습니다. 300원, 400원. 자, 어떻게 되나요? 저건데요. 아직은 일봉상 생명선 원이 안 나옵니다. 상장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텐데, 비슷한 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메타디움. 스톰엑스 비슷하죠? 자, 뛰는 자리가 비슷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매수자들은 사실상 매수 행위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라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메인 프레임도 비슷하죠. 다시 온것 같아요. 매수 찬스가. 자, 마찬가지로 생명선 원을 27.70에 머리로 맞아요. 저렇게요. 28은 맞고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가 이렇게.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나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얘도 아직 안 나오고 없죠, 뭐. 비슷합니다, 근데.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또 잡코인들이 시총이 적은 코인들이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을 보면서 영상을 하나 자료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에브리피디아 마찬가지고요. 자, 시장에 어느 한두 사람들이 시장을 좌지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넉넉한 시장은 아닌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생명선 원까지 왔어요. 다시 반등 나오죠. 예, 이더리움 클래식은 생명선 원 반등이 나옵니다. 비교적 강하다는 걸알수 있고요. 리플은 아직 저 밑에 있고. 자, 이더리움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더리움도 상당히 강하네요. 예, 일단 그 정도에서. 근데 얘도 좀 불안하네요. 그렇죠? 이더리움도 지금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생명선 예를 들면 머리로 맞는다 치면, 저 밑에 생명선 툭 200만원까지도 열려있는데, 아래를 향해서.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에이다. 자, 이 와중에 에이다는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상 가장 강하죠. 에이다가. 무슨 호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재팬 일본계 머니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건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이다는 굳건히 생명선 원을 일봉상 지키고 있습니다. 에이다는. 자, 가스 얘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성토하시기 바라고요. 저 뉴트로피아의 유튜브 채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비체인. 자, 퀀텀, 폴카닷. 네, 폴카닷 좋은 자리 같습니다. 체인링크 마찬가지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해서 한번 시총이 적은 코인들이 지금 생명선 2 라인을 일봉상 뜨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자, 페이코인 PCI도 지금 보면 반등하는 자리가, 저기 밑에 보면 생명선 2가 지금 이제 나오죠. 이제 나와요. 파란 라인 보이시죠? 요거 감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000원 넘어까지 엄청난 피크가 그려졌었고, 두 번째 봉우리는 3,000원 중반대. 자, 그리고 속절없이 밀리는데,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보시다시피 저 파란 라인이에요. 이제 나오죠, 파란 라인이. 예, 그래서 한번 슬쩍 몇 개라도 잡아보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소량이라도. 유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의 업비트 일봉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